아침에 도착했을 때는 주차장이 한가했는데 트래킹을 마친 후에는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했습니다. 스탬프북을 받기 위해 미항사 정무소에 갔다 오기로 합니다. 이정표들은 잘 만들어져 있네요. 너덜길입니다. 보이는 봉우리는 달마산 관음봉이고요. 너덜길의 등산로도 잘 정비되어 있네요. 돌들 그래도 이걸 좀 만져놨겠지? 준비해놨겠죠? 갖고 다니라고. 그러네. 좌측으로는 완대대교가 보입니다. 우측으로는 달마산 봉우리가 보이고요. 두 번째 스탬프 도장을 찍는 문수암터입니다. 달마산 능선이 참 멋있네요. 노지랑골입니다. 스탬프 도장을 찍고 가겠습니다. 완도대교입니다. 완도대교.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만 만든 등산로인데 잘 만들었습니다.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합니다. 도시랑골에서 스탬프 인증을 합니다.
약간 더울 정도로 햇볕이 따갑네요. 12.7km 지점인 몰고리제에 도착했습니다. 현재 시간이 1시 20분이니까 출발한 지 한 4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이곳 몰고리제는 땅끝으로 연결되는 땅끝 김액의 일부분이기도 하고요. 땅끝까지는 8.6km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. 땅끝 쪽으로 가는 등산로입니다. 미용사 도착 전 마지막 스탬프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노덜입니다. 그 터미널에 보면은 이게 홍보하는 거 있거든요. 달마고도 그 사진이 여기서 찍은 사진이에요. 사람들이 쭉 걸어가고 위에서 보아요. 사진이 찍을 수 있게 한 짝이 찍을 수 있게
미형사까지는 600m 나왔습니다. 거의 다 왔네요. 단풍들이 색깔이 아주 곱습니다. 현재 시간이 오후 2시 50분 미형사에 도착했습니다. 스탬프북의 마지막 완주 도장을 찍고 인적사항 적은 후 화면에 넣으면 약 2주 후에 인증서와 인증패가 집으로 배달되어 옵니다. 아쉬워서 미형사 주변 풍경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.